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 애가 된다던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성향을 다 나이 탓이라고 돌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돌이켜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대가 아직은 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나이 들면 애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에 아직 나이 그럴 때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수긍이 가려면 적어도 한 80 중후반을 넘긴 가운데 여러 기능이 쇠퇴하고 식탐같이 아주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작동하고 있을 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대에도 정신 맑게 어른스러운 분들도 좀 많으십니까? 자기를 잘 챙기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야무지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어떻게 두눈 멀겋게 뜨고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냔 말입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주위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기주의자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지금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 이타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자가 아닌 일개 범부에 지내지 않은 우리가 만사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누군가는 인간은 원래부터 추악하고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선량하고 협력적인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겠습니다. 그 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자식으로, 형제 자매로, 친척으로 또는 배우자로 그리고 친구의 이름으로 우리 곁 가까이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물심양면으로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은 종류, 수준 그리고 차원이 다 다르겠지만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꼽아보시자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아니 왜 말하지 그랬어? 아이 참, 난 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 하여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까지 끌고 들어가는 데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모임을 준비하라고 해도, 여행을 계획해도, 식당 하나를 예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날에 자기가 편한 곳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오는 식당을 잡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돈을 꼬가도 꼬갈 때와는 다르게 자기 편한 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세월입니다. 관계를 존중해서 재촉을 하지 않았더니 약속한 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런 방구 없이 그냥 갚지를 않습니다. 우연하게 다른 곳에서 만남이 있어도 돈을 언제 꼬가기라 했냐는 듯이 절 딱 잡아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 난 또 얘기가 없어서 급하지 않은 줄 알았지. 아유 얘기하지 그랬어. 아이 그런데 좀 더 기다려야겠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 두 번째, 고마움을 모른다. 자신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늘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정작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표시하기는커녕 그런 일쯤이야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서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지 그랬어요. 왜 그걸 남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부탁을 했대 그래? 기꺼이 도움에 손을 내민 사람들이 뭐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청한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이 안타까워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거절을 못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니만큼 넉넉한 마음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도움을 준 분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무쇠 같은 몸도 아닐 뿐더러 돈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데 도움을 받고 나서는 아유 그까짓 거 뭐 다 해줄 수 있는 거지라며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덜 돼도 보통 덜 된 게 아닙니다. 아쉬울 땐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하고 죽는 신용하고 애원까지 하면서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조차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 연락해오면서 친한 척을 합니다. 에이그 인간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특징 세 번째,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이 있지만 웬일인지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정당화, 합리화에 아주 능숙하죠. 하지만 남에게는 사소한 실수조차 그냥 넘어가 주질 않습니다. 언제 실수하나 이렇게 벼르고 있던 사람 마냥 작은 실수라도 눈에 띄면 그냥 말 그대로 그날은 재산날이 되고 맙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식들에게 아주 엄격한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자기 어렸을 적 생각은 손톱만큼도 나지 않는 기억상실증 환자 마냥 자식들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모 만나면 아유 집이 지옥일 거예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 네 번째,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아유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실수를 인정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주의하면 됩니다. 뭐 그것 갖고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레 어깨 두드려 주며 다음엔 더 잘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조차 모자라 남을 끌고 들어갑니다. 야 나만 그랬어? 다른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항변을 하다가도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뭐 했냐? 이러면서 역공을 핍니다. 그냥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고 잘한다 하면 끝날 일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이기주의자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 다섯 번째, 다혈질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치고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그 장터의 싸움 논리에 익숙해서인지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고 뭐 부끄러움도 모르죠. 그래서 조곤조곤 의논하고 협의해서 끝낼 수 있는 일도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게 소리소리 질러가며 소란을 펴서 귀엽고 큰일을 만들어버립니다. 뒷일은 생각지도 않나 봐요. 아이고 그 지랄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뒤끝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지랄을 해놓고 뒤끝마저 있으면 그건 정말 미친놈이죠. 다혈질인 사람, 뒤끝없다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점잔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인생상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는 나이값은커녕 아주 못된 철부지 아이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타적이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남 아프게 하지 말고 손해를 입히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배우자부터 자식,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